슬랄특선 화폐금융 인프라 마지막 에피소드의 마지막 주제는 커런시, 예,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혹은 통화라고 할수 있죠. 그냥 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화폐, 글로벌 커런시. 이걸 ABC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ABC인데. 사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코드에 화폐는 안 보이죠. 다 뱅크만 있고 막 그런 슈퍼바이저들이 있고 화폐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이미 화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화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나요?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는 뭐냐니까 시스템 그 자체죠. 시스템 그 자체가 화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itself is the currency of the system.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은 뱅크 모듈에 있는 재무제표가 있죠. 이 재무제표가 각각의 사용자의 가치를 표명하는 문서가 되죠. 그러니까 each user이죠. each user of the bank of our bank입니다. of the bank. ABC 뱅크라 그럴까요? ABC 뱅크 must have a, 하나죠. a financial statement. 뭐 financial statement 들어가지는데, 이 financial statement가 좀 특이하죠. 어떤 점에 특이하니까 특이하냐니까 which can't be forged, 그러니까 혹은 modified 혹은 corrupted,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삭제나 허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천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한국이죠. 한국에 천만, 한국에서 1천만, 한국 인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인구 각각 플러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업체가 제각기 자신의 어떤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갱신하는 과정을, 갱신 과정을 끊임없이, 이게 영구히 지속을 하는, 영구 지속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재무제표는 오로지 사실만을 반영하는 재무제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의 내용은 반드시 참입니다. 참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기록된 것은 위변조될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5천만 인구 각각의 가치를 정확히 표명하죠. 5천만 인구 각각 플러스 사업체 각각의 가치를 정확히 표명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명하는 실체라고,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오브젝트가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인구가 제각기 우리 ABC 뱅크의 계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5천만 인구 각각의 가치를 정확히 환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뭐 인구 각각, 사람들 각각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예요.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또는 화폐 가치죠. 화폐 가치를 정확히 표명하는 시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의사 중에서도 무슨 또잘 되는 의사도 있고 못 되는 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공일 수도 있고 개발자일 수도 있고 뭐 청소부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누구든 간에 학생일 수도 있고, 누구든 간에 모든 개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죠. 그죠? 뭐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 사업자든, 혹은 법인이든, 혹은 공공기관이든, 혹은 단체든, 무엇이든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화폐화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
마니타이제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화폐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들 각각이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누구든 간에 각각이 이렇게 자신의 에쿠티, 그죠? 에쿠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이들 각각이 발행한 주식은, 주식의 가치는 정확히 그 개인이나 그 사업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주식의 풀, 그러니까 이들 재무제표, 그리고 각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들, 5천만 인구이죠. 5천만 인구. 각 개인과 다시 발행한 주식. 예, 주식을 하나의 풀을 구성하는 거죠. 풀 구성하고. 이 풀을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이 풀을 뭐 1천억 개로 분할한다고 가정합시다. 1천억 개로 분할하고, 그 각각을 1T라고 표명하죠. 그럼 1T가 새로운 화폐의 단위가 됩니다. 이 화폐는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 지금 KRW잖아요. 원화. 원화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이고 그 발행량은 한국은행이 결정하죠. 한국은행과 정부가 발행량을 결정하는. 그런데 우리 ABC, 방금 말씀드린 ABC, 요 T잖아요. 단위는 T죠. T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인구와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고, 모든 인구와 기업이 정확히 각각의 가치를, 각각이 이 정확한 가치를 반영. 이게 aspect currency입니다. aspect currency. ABC, 그래서 줄여서 ABC라고 표현한 거죠. 이 SS는 뭐예요? SS는 바로 한국 인구입니다. 한국의 인구, 각각의 경제적 가치가 됩니다. 그죠? 근데 ABC를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ABC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193개국에서 다 발행할 걸로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193개국의 인구와 그리고 사업체, 그 각각이 ABC의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이죠. 의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 담보하는 수단. 그럼 이 피아트 크런시, 종이돈, 미국 달러나 달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화폐 종류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된 겁니다. 기존의 화폐, 이걸 피아트 크런시, 국제 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크런시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 같이 골드 페그드 크런시. 골드 페그드. 골드 페그드 크런시 루블이에요. 러시아 루블을, 러시안 루블.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 중이고 있는, 중국 등이 개발하고 있는 CBDC, 센트럴 뱅커 디지털 크런시가 있고, 그죠? 네 가지가 됐네. 그리고 ABC 다 달라요. 피아트 크런시는 종이돈이고, 오늘날 모든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시연과 부의 왜곡이죠. 부의 왜곡의 원인이 되는 것이 피아트 크런시. 이미 피아트 크런시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미 기축통화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축통화 자체가 피아트 크런시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골드 페그드 크런시. 러시아의 루블인데, 당분간 아주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되겠지만은. 하지만, 금은, 그, 희소성이 있지만은,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BDC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중국 주도.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시고, 요게 당분간은 기존의 기축통화 달러를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달러를 대신하는 것은 CBDC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ABC는 또 다른 하나의 화폐 형식입니다. CBDC와도 다르고, 피아트 크런시와도 다르고, 골드 페그와도 다르죠. ABC가 가장 건전한 형태. 중국 주도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피아트 크런시와 마찬가지로 실물 자산의 담보가 없습니다. 실물 자산의 담보 부재. 이게 한계예요. 그 가치를 담보할 실물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ABC는 실물 자산이 담보합니다. 실물 자산이 누구냐니까 바로 사람, 그렇죠. 사람 그 자체이고, 그리고 사업체 그 자체. 사람과 사업체로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고, 누구냐니까 전 세계 ABC라고 하는 통화를 이용하는 모든 인구, 그리고 모든 사업체. ABC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사업장이 ABC의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ABC는 그 자체가 바로 화폐라는 겁니다. 이 뱅킹 시스템이죠. 뱅킹 시스템 자체가 커런시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분할해서 각각 1T로 할 것이냐. 요거 이제 기술적인 방안이잖아요. 그 방안도 물론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방안. 어떻게 그럼 이 1T를 도출할 것이고, 이 1T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 1T가 한국 돈 1,000원인지, 100원인지, 뭐 만원인지 이걸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잖아요. 이제 그 문제들을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것들도 차차 실제 코드를 구성하면서 베타 테스트를 대략 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2월 달 다음 달 말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요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그리고 웹 UI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빠진 부분, 이런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 펑션 빠진 펑션들을 디테일을 좀 정리를 하면은 바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무슨 어닝 시스템이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블록체인의 논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블록체인에서 Git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A4 용지로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 블록체인보다는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으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우리의 모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단순해야지 이게 동작을 해요. 복잡하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 다음 달 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2월 20일 이후에 2월 20일 경부터 베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경에 베타 테스트 하는데, 이 베타 테스트 할 때 바로 ABC 화폐 단위, ABC 화폐 단위 T죠. T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유통 메커니즘도 같이 코드로 표현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2월 20일경 그때 다시 한번 이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